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암기 박사님을 모시고 이 현대사의 쟁점이 되는 이야기, 이번에는 백선엽 장군과 관도특설대를 주제로 해서 역사의 진실을 한번 캐보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특히 반가운 게 이제 충성과 반역이라는 이런 좋은 책을 썼었는데 최근에 이게 재판을 찍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딱딱한 책이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 읽는 사람 있으니까. 아유, 감사하죠. 예, 저 고마운, 참 고마운 책이고 이걸 알아주는 독자들이 더 고마운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성과 반역은 대한민국 창군, 건국과 호국의 주역, 일본군 육군특별지원병의 붙여진 이야기입니다. 그분 역사에 살아있는 유령들, 이들이 6.25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만 7천명이 일본 군대에 들어가서 태평양 전쟁 때 사선에서 그 중에서 한 전사하신 분들이 한 7천명 되죠. 네. 생존하신 분들이 다 국군 청군기,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국군 청군기에 들어가서 6.25 남침을 온몸으로 버텨낸 분들인데, 이분이 지원병이었다는, 일본군 육군 특별 지원병이었다는, 요게 친일파 이 선동에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동안 참 억울하게 저평가되어 있었던 분들을 우리 정안기 박사께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대국 문화 6.25 70주년을 맞아서 이게 피땀 흘린 분들에 대한 이 책으로의 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백선엽 장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 책과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백선엽 장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어제 이 더불어민주당 김대중 씨의 세 번째 아들 김홍걸 의원이 이 친일 행적으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묘지에 있는 친일파의 무덤을 강제 이장하자는 내용인데,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는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을 했고, 보훈처장의 이장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안내 표식을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과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걸 친일파 파묘법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이수진 서울 동작을 의원도 여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친일파 파묘법을 만들자.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니까 이런 법이 나옵니다. 우선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국립묘지 안장법이라고 하는 것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희생하신 분들을 안장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던 법률인데, 그 대한민국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친일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조건하에서 이런 법률을 발의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참 어이가 없는 일이다. 특히 대한민국 창군, 건국, 호국의 영웅들이 이렇게 토착액으로 몰리고 친일파로 몰리고 반역자로 몰리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역시 제가 쓴 충성과 반역의 어떤 그런 모순이 그 동치성, 현재성이라 할까요? 그 점을 다시 또 증명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충성과 반역이 던지고 있는 쟁점 하나가, 대한민국이 없을 때 행위를 과연 처벌할 수 있느냐, 더구나 규탄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더구나 고종 순종이 나라를 그냥 일본에 갖다 바치고 자기들은 일본의 귀족으로 편입돼 버렸는데, 그 부하들인
백성들이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일본에 순응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친일파로 몰아가지고 이 무덤까지 지우려고 하는 이런 뭐 반인륜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법치고 반문명입니다. 이 폐륜입니다. 이 자체가 반문법이란 말 자체가 이 폐륜입니다. 더구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은 아주 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부관참시와 비슷한 반묘법이라는 말로 더구나 이 문제투성이인 김대중 씨의 셋째 아들 김홍걸 더구나 부패 혐의로 구속돼가지고 실형 선고 받았던 김홍걸 지금 그 아버지가 남긴 노벨 평화상 상금을 가지고 형제끼리 다투고 있는 이 사람이 발의를 하고 있다니까 이게 참 적반하장이라는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한데 다만 던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 국립현충원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과 관련이 있는 것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본에 있어서 일본 일제 시절의 행위를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슨 불이익을 당하겠다는 게 이게 논리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민족을 기준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민족 반역죄라는 건데 법으로는 민족 반역죄를 규정할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률과 완전히 모순이 되고 여기에서 정한 교수님이 제일 중점적으로 제안했던 게 일본 군대에 들어간 것은 민족 반역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없으니까 국가적 반역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군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공산 침략군과 싸운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다. 민족에 대한 반역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모순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민족 반역적 행위를 해가지고 군사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애국할 수 있었다. 역설적으로 반역했음으로 애국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백설 장군 등 친일파로 몰린 사람들을 지금 규제하자는 그 법리의 모순과 정면으로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저는 백선엽 장군의 그 국립현충원 안장 부정문이라든가 파멸론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분노를 했고요. 그래서 야, 이 문제는 딱 간도 특설대에 대한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저는 딱 이 작업을 하고 나서 이걸 보니까 같은 논리에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봐야 되겠다. 아니나 다를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의 그 국내 학계 혹은 사회 일반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는 전부 거짓이더라. 잘못되어 있다. 그 점을 확신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 반묘론이라는 이 반인륜적, 폐륜적 법안까지 발의되게 된 그 단초는 백선엽 장군이 지금 100세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면은 서울 국립현충원에 모셔야 되는데 거기 자리가 없대 해가지고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모시려는 데 대해서 언론이 비판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홍걸, 뭐 이수진 이런 사람 등등이 친일파다.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다. 그러니까 친일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국전의 이순신 같은 분이지만은 그런 공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로서 무덤을 여기에 현충원에 내주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이야기로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간도 특설대에 근무했으므로 민족 반역 행위를 했느냐. 이제 이 사실관계를 오늘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 이 백선엽 장군은 양력이 이렇습니다.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출생하셨고 평양 사범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교사로 재직을 하시다가 1941년 12월 그러니까 진주만 기석 그 달이네요. 1941년 12월 만주국 봉천에 있던 봉천군관학교에 진학해서 제9기로 졸업해가지고 자무스 부대에 배속되었다가 문제의 간도특설대로 옮긴 것은
1943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우선 이런 전력을 가지고 간도특설대가 독립군 사냥을 했다. 그러니까 백선엽 정부는 진입하다. 이런 논리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간도특설대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걸 좀 한번. 이 간도특설대라고 하는 것은, 예, 만주국이 1934년에 만주국군을 이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35년경부터서 이 만주국 동부국경을 감시하는 그 이 국경 수비대 감시대를 이제 결성을 해서 거기에는 이제 뭐 오족협파다 보니까 여러 민족 계열의 부대원들이 들어와 있었고 조선인들도 한 일개 중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그런 조건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간도특설대 여기 이 국경 감시대가 39년경에 이제 해체가 되고 그 국경 감시 업무를 만주국 경찰에 이관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서 이제 이 간도성에 살던 한국인들 그러니까 조선에서 이주한 군들이 이제 접착을 하면서 그 당시 한 만주국 전체로서 보게 되면 1940년경 한 150만 정도 간도성에만 한 70만, 80만 정도 그 거주해 있는데 그분들이 이 우리한테도 이게 병역 의무를 달라고 하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던 모양입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이게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국경 감시대가 해체되게 되면서 그 인원들 가운데 한국인 많은 병사들이 다시 만주국군의 참군 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자들이 많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간도특설대가 결성이 되는데. 특히 38년 12월에 창설이 됩니다. 근데 그 38년은 이미 중일전쟁이 발발해 있고 38년 5월에 이미 노무안 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이 서쪽에서 그러니까 몽골 지역에서 노무안 사건이 발생하니까 동부 지역이 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치안을 교란시키기 위한 이런 이제 의미로 동북 광일연군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개시하면서 조국 공산당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동북 네, 항일연군. 항일연군.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 간도특설대가 저기 특설이 저기 창군이 됐지만 초기에는 이게 뭐 토벌대로 이게 창설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약 한 300명 규모였고 이게 대대규모 정도도 안 되나 중대 규모 정도가 되잖아 지금으로 보면. 그래서 그 대소작전 그러니까 소련에 침투를 해서 이렇게 이 통신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주요 그런 좀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을 담당하는 그런 부대로 결성을 했었는데 이게 39년 말부터 이게 동북 광일연군에 대한 그 간도 일대 지역에서 토벌이 이 작전이 시행되면서 토벌대로 동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간도 특설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 조선인들을 뭐 감시하거나 무슨 뭐 통제하는 그런 부대가 아니고 조선인들의 그 간도에 살고 계시는 이 자제들, 분들의 자제들이었고 중학교 이상의 실력자들이었고 그리고 상당히 뛰어난 어떤 그런 우수한 그런 이제 그 경쟁력이 있는 그런 이제 요원, 저기 이 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던 부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 우리 한국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뭐 친일 무장 단체라든가 혹은 뭐 악마의 화신 같은 이미지, 혹은 뭐 조선인들을 그 재만 조선인들을 뭐 감시하고 통제하고 분열시키는 뭐 일제의 어떤 그런 이재 정략에 앞장서는 그런 뭐 반역자 집단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바로 간도 특설대죠. 부대 활동 영역은 어디입니까? 부대 활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특수전 임무를 띄고 예. 있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이 간도성 명월부라고 하는 예.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용종에서도 가깝고 예. 연계에서 그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지역에 안정되어 있었습니까? 광범위하게 출동하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부대의 위치가 이제 그 명월구에 위치했었고요. 철도역 근처입니다. 이 경도선이라고 하는 철도한 여기 명월구인데 그 거기에 있었고 활동 영역은 300명 규모이기 때문에 뭐 활동 영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넓을 수가 없죠. 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당시 토벌을 나가게 되면 한
9만 명 정도가 지금 이 토벌대가 결성이 돼서 3개 부대로 결성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거기서 300명이니까. 그 중에 일부지. 극히 일부였고, 실제로 뭐, 이 와다 하루키의 연구라든가 여러 연구를 봐도 직접적으로 김일성 부대하고 조우한 적도 없더라고요. 야, 그런 점에서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관도 특설 때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 독립군들을 토벌하는 무슨 뭐 악마의 화신 같은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은 그건 전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것은 이제 그런 이미지가 쓰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있던 것은 어떤 거냐면은 영사적으로 뭐 조사를 해보면 1980년대에 이게 중국 학계에서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어요. 당연히 중국 쪽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중국 공산당의 어떤 그런 항일투쟁사 일환으로 동북항일연구를 주목했던 것은 당연했던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연구의 흐름을 반영해서 그 동북 쪽에서, 연길 쪽에서 활동하는 그 재만 한국인, 여기 제중동포들이, 연구자들이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그 악명 높은 간도 특설대 해가면서 1993년에 나오게 됐어요. 그렇죠. 그 연구를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뭐 여러 많은 분들이 간도 특설대를 거의 같은 이미지로 그렇게 파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신문이라든가 자료, 많은 데이터들을 검토해봐도 이게 무슨 뭐 처음부터 무슨 뭐 독립군을 잡기 위해서, 사실 독립군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참 그것도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만,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검토가 되어 있지 않고 그야말로 남이 하는 이야기를 스테레오타입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연구들을 그대로 그야말로 거기 앵무새같이 앵무새하는 이런 이제 연구 동향이 이 국내에 널리 확산되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미지가 나오게 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대 경력이 어떻습니까? 간도 특설대가 결성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38년 12월이었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토벌전이 이 작전이 시행되는 것은 이 39년 10월. 네. 그렇게 해서 그 토벌 작전이 41년 3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때는 여기 근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백선엽 장군 근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동북 지역에서는, 만주국에서는, 만주국 일대에서는 동북항일연군의 자치가 없었어요. 완전히 네. 여기 뭐 김일성은 40년에 소련으로 넘어가버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43년에 백선엽 장군이 2월에 지금 간도 특설대 소대장으로 왔지만, 그렇죠. 그때는 이미 동북항일연군이 없고 김일성도 이거 만주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백선엽 장군은 45년 초까지,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를 근무를 하고 다시 그 연길 쪽에 있는 그 이 동북 지역에 있는 북경 경비대로 전속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방을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도 특설대 근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백선엽 장군이 근무하던 시점에서는 이미 이 동북항일연군 김일성은 없었다. 독립군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맞지 않더라.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백선엽 장군은 간도 특설대에 근무를 했다. 그러나 간도 특설대가 사온 주적은 중국 공산당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국 공산당이었다. 그 안에, 그 중국 공산당군 안에 말하자면 김일성 부대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백선엽 장군은 그 사람들하고 사온 적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진압이 되고 일부는 소련으로 도망간 다음인 43년에 부임해가지고 45년까지 근무했을 뿐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백선엽 장군한테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누명을 씌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부대가 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백선엽 장군 오기 전의 일이란 말입니다. 우선 그 김일성의 실체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동안에 많은 연구가 있지만, 김일성은 이미 31년도에 이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김일성은 중국 국적자예요. 중국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양에서 태어난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국적은 이미 중국 국적이고, 또한 중국 공산당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동북항일연군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의 어떤 그러니 독립, 뭐 그렇죠. 민족 해방을 위한 전쟁, 거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조선을 위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아니, 그건 고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일성이 무슨 뭐 같은 동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동포냐라고 하는 문제가 그렇죠. 있어야 되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 국정 문제 그거 분명히 따져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만약 이승만이 저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면서 미국 국적을 가졌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승만을 욕하겠어요?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일성이라는 자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승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일 일본군과 싸운 건 사실이지만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싸운 적은 없는 거라. 그렇습니다.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역사 조작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역사 조작의 유탄을 맞아가지고 백선엽 장군이 있지도 않은 독립군과 싸웠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저 거짓말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일본에서 번역되었다는 백선엽 장군이 쓴 대게릴라전 아메리카는 왜 지지 않았느냐 원서방이라는 데서 나온 그 대목 중에 이런 게 있답니다. 이런 게 우리들이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주의 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의를 내세운 일본의 청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발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더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주의 주장이야 어찌되었건 간에 민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칼을 쥐고 있는 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안도 특설대에서는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기분을 가지고 토벌에 임하였다. 근데 이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한 걸 가지고 딱 백선엽 장군이 독립군 토벌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야 지금 그 게릴라라고 하지만 지금 백선엽 장군이 이미지하고 있는 그 게릴라는 실제로 그 저도 보고 다른 일본에서 발행된 책을 보게 되면 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예를 들어서 동북항일연군 제2방면군 군장으로서 38년 8월부터서 41년까지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묻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포라고 하지만 야 조선인이라면 조선인 중에서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김일성은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은 관도성 일대를 휘젓고 다니면서 거기에 그야말로 춥고 배고픈 한국인들이 지금 조선에서 살기 힘들어서 이주해 왔는데 그런 이주해온 농민들을 그야말로 가을만 되면은 들어가서 저기 약탈하고 방화하고 살인을 하고 인질을 잡고 야 그 참담한 내용들이라 그런 것은 여러 많은 잡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묻지 않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동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김일성의 그 만주에서 항일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게 되면은 이것은 마적단 약탈행위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토벌 대상입니다. 논할 여지가 없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김홍걸이나 박원순이나 그들이 만약에 그 시대에 간도성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한다면은 저와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정 교수 이야기는 이거죠. 그때 우선 김일성은 소속이 중국 공산당원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적자가 중국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대한민국 독립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그 항일 한 것은 사실인데 항일의 수법이 간도의 우리 동포들을 약탈하는 행위가 많았다 이거죠. 약탈 정도가 아니다. 살인 거기 그 인질을 잡고 그렇게 해서 뭐 사람들을 저기 돈을 뺏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삼천리라든가 그 당시 실제로 거기 잡지사라든가 신문사 기자들이 직접 영종 영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취재를 해요. 그 내용들이 리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일본 측에서서 일종의 홍보로 홍보물로 쓴 선전물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 정도가 아니라 단지 홍보물만 저기 공식적인 자료, 일본군 그 토벌대가 직접 작성한 작전 일지상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토벌대는 자기 상부한테 지금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삼천리라고 하는 김동환이가 저기 운영했던 그러니 종합문예지에 있는 기자들이 직접 거기에 용정에 파견돼서 취재를 한 내용들이 소개할 만한 게 있습니까? 많습니다. 한번 좀
예를 들어서 이 삼천리에라고 하는 잡지에 제9권 제5호에 나오는 37년 10월자의 그 기사입니다. 국경 비적 수계 뭐 김일성 회견기 이거 뭐냐면은 37년 6년 당시에 이 간도 지역에 있던 우리 조선족 동포가 이 김일성 부대에 납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를 거기서 이 인질로 잡혀 있다가 이제 풀려났어요. 근데 이분이 뭐 젊은 나이도 아니고 한 60 정도가 되는 나이인데 그 지역 유지였던 가 봐요. 그랬다가 이제 저기 풀려났을 때 났는데 그분을 지금 현재 이 삼천리에 있는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한 것입니다. 뭐 열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북극의 봄은 오로지 유랑문의 봄이다. 압록강 강두에는 보찜과 이불찜의 바가지를 조롱조롱 메어달고 강을 건너는 이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 다시 강을 건너온다. 왜냐하면 그놈들의 성화에 집에 불을 지르고 양식을 빼앗기고 그러니 어찌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니 한숨 섞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는 저기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봄 이해 이 봄은 그 수가 더욱 많은데 어찌할까? 37년 지금 10월 시점이고요. 그래서 마적들 이 사람들은 왜 산중에서 그렇게 칼을 갈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인간을 왜 그런 식으로 저기 약탈하고 수탈하는지 등등에 대한 그 참 놀라운 눈물겨우 그런 이야기를 하소연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건 대개 제가 뭐 일부분이지만 이 외에도 그 한 두 명 세 명을 더 취재한 내용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김영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이제 그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해가지고 그 책에 23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김영이라고 하는 무슨 뭐 독일에서 저기 디자인을 뭐 하신 분인데 이분 아버지가 이 만주에서 사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자기 딸인 이 영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들려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김영희의 아버님은 이 뭐 독립군 오고 뭐 저기 뭐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오게 되면은 그렇게 분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영희야 글쎄 이 죽일 놈들이 독립군이랍시고 가을만 되면은 제만주 교포마을에 나타나서 이 짐승보다도 못한 짓을 했단다. 그런 거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는 그 신문에서 무슨 뭐 독립군 활동이 어떻고 뭐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게 되면 몸을 벌벌 떨면서 흥분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독립을 포방한 도적대들이 나타나서 가난한 교포마을에 나타나서 겨우 가을거지를 끝내고 양식을 재워놓게 되면은 사랑문이 오기 전에 그들이 총을 메고 나타나서 총질을 해가면서 독립자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들의 행포는 식구들 앞에서 부녀자를 겁탈한다든지 혹은 장정을 인질로 잡아가서 귀를 잘라서 보내고 돈을 바꾸자라고 협상한다 했다라고 이런 증언들이고 지금 현재 제만 동북 지역에서 살고 오시던 분들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여러 사업을 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독립군요 하게 되면 허허 웃습니다. 작도 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로 바로 이런 기억들을 그들도 계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도 특설대의 주 임무는 이렇게 말하면 약탈당하는 조선인들을 보호한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보호하는 임무가 주된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토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중국 공산당이었다. 공산당이었다. 중국 공산당 소속의 조선인 부대였다. 그 중에 하나가 김일성 부대. 김일성 부대였다.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싸웠다. 그럼 중국 공산당이 목표로 해서 싸운 것은 중국 전체의 공산화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중국 전체의 공산화를 위해서 싸운 활동이 비록 일본과 싸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싸웠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선 확실해져야 되는데 볼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아 당연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김일성이가 세운 나라는 북한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박원순이라든가 김홍문이라든가 김두관이가 하는 이야기는 북한 김일성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반역이죠. 그러니까 독립이 뭐냐는 것부터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원했던 것은 자주 독립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자주적으로 정부를 세우는 것을 독립이라고 했지 한국의 중국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의 소속으로 한국이 편입돼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자주 독립이 아니라 공산 독재 체제인데 그건 독립이 아니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독립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세운다는 것이 관로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독립 아닙니까? 그죠? 아니,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은 했는데 공산화가 돼가지고 중국에 편입됐다든지 지금과 같은 북한 체제가 되면 그건 독립이 아니지. 그렇습니다. 그건 독립이라는 것 없죠. 그러니까, 그 독립군은 그 독립군, 예를 들어 김일성이라고 하는 독립군은 북한의 입장에서 독립군일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에서 독립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독립군을 불러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독립군이라고 호명하고 네. 그들을 토벌했던 백선엽을 장군을 파멸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한 김일성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은 이런 자부심이 아무도 지금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니 우리는 동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적단 독립군을 표방한 마적단으로부터 우리 동포를 보호하는 군대였다 하는 자부심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관저특설대의 대원들은 장교나 대원들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국군에 또한 저기 들어와서 대한민국 창군, 건국, 뭐 호국에 그런 들어와서 중요한 역할을 또한 담당했던 것이죠. 지금 그 관저특설대 출신들이 누가 있습니까? 고급진들 지금. 거기에는 예를 들어 백선엽 장군이 계시고 김백일 장군도 있네. 예, 김백일 장군도 계시고 임충식. 임충식 이분 개전까지 하신 분. 예, 그렇죠. 신현준 대전대사인가? 예, 예, 신현준 장군도. 송석하 장군도 있고 이용. 예, 예, 예. 총 한 3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많은 편이네. 이런 작은 부대에서. 그렇습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수한. 인력들이었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박창암 씨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창암 네. 선생도 그러고 전문도 그러고 특히 이 강덕 특설대 출신 이 만주군들이 특히 크게 협력한 공을 세우는 것은 예, 1948년 그 여순 사건 때 예, 예. 크게 저기 이 전공을 세웁니다. 아 그렇군요. 활약을 해요. 대신에 이제 그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자들은 제주 4.3 사건에서요. 특히 있죠. 거기 역할을 하고 주목을 받는 그런 이제 경우였습니다. 여기 관저특설대 출신으로 김백일 장군이 나오는데 예, 예. 김백일 장군이 이 거제도에 동상이 있었다고 있다고 지금. 아 그렇습니다. 알아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북진할 때 말이죠. 북진할 때 군단장이었거든요. 그 군단 몇 군단인데 이름 장군단 군단장으로서 북남 철수작전을 지휘했다고. 2군단장일 겁니다. 2군단장, 흥남 철수작전을 지휘했다고. 그래서, 그렇군요. 거제도로 온 분들이 은인으로 생각하는 거라, 김백일 장군을, 김백일 장군이 미군한테 강력히 이야기해가지고, 흥남에 몰려있는 민간인 10만 명을 태웠잖아요. 예, 예. 거제도에 왔다. 그러니까, 거제도에 이분들이 김백일 장군 동상을 세워서, 근데, 박근혜 정부 때죠, 아마. 이게 친일 군대라 이거라 해가지고, 그것을, 철거하는 결의안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쇠사슬로 꽁꽁 묶고, 저, 거제시의회가. 거제시의회가요? 네. 그래가지고, 재향군인회 등에서 어떻게 이런 대응망덕을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대화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냥 남아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김백일 장군도 관돌 특설대 소속이면서도 6.25 때 이렇게 영웅적인 활동을 했고, 이분은 그 직후에 비행기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아주 이분이 평판이 훌륭한 분입니다. 네. 그렇죠. 보게 되면 뭐 간단특수대 출신 장군으로서는 뭐 김백일 장군, 신현준, 송석화, 이호, 윤수연, 임충식, 김용주,
윤충군, 백설. 진현균 씨는 요새 해병대 출신들도 아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야, 정말 진현균. 그 그분의 그 저기 회고록이 있어요. 인격자입니다, 이분이. 되게 인격자고. 또 박정희 대통령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지. 뭐냐면은 이 나중에는 해방됐을 때 이분이 신현준, 저 박정희, 이주일, 이주일 몇 분이 같은 부대에 있었다고. 팔단에 있었던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팔단. 팔단에 만주 팔단에서 거기서 이제 북경으로 가지. 북경에 있다가 돌아오는 같은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신현준 이분이 회고록 썼어요. 예, 육군 중위로 거기 만주국 거기 그 육군 보병 팔단에 가니까. 박정희 이분이 그 당시 부관을 하고 있대. 맞습니다. 야, 그래서 자주 만나서 술도 마시고 그러더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하여튼 해병대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런 것처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관덕특수대 출신자들이 이렇게 한국군에서 저기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시고 특히 뭐 예, 그 여순 반란과 유교전쟁기에 혁혁한 공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뭐 확인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관도특설대 그리고 이 마적당과 관련된 더 많은 자료가 여기 지금 준비하고 오신 데는 있는 것 같은데 한두 개 더 소개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아, 예, 물론 예를 들어서 이 39년 5월 당시에 그 이 토벌대가 그 작성한 비적들 침습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39년 5월 당시에 그 보고서에 앞장을 지금 하나 저기 보여준 것인데 이 그 전체 총량은 한 15페이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39년 5월에서부터서 한 12월까지 상당히 수시간에 그러니 이 침습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거기서 뭐 인질을 잡는 거 납치가 있고요. 그래서 뭐 19명을 납치를 했는데 동부 강일영군이 납치했다는 거. 그렇죠. 예. 그렇게 했고 납치하거나 그다음에 뭐 조라든가 혹은 식염 소금 같은 경우들 소 같은 경우를 또한 저기 약탈을 해갔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뭐 빽빽합니다. 왜냐면은 그 인질을 잡게 되는 것은 납치하게 되는 것은 식량을 약탈하게 되면 산중으로 그걸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짐꾼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잡아놓고 이제 특히 거기에 뭐 지역 유지라든가 돈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걸 인질로 잡아서 돈을 뺏고 또 이런 식의 일들을 거의 뭐 저기 일상처럼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이중 스파이의 증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 39년 8월에 이 토벌대가 이제 김일성 부대 부대장을 하고 있는 부대장의 차를 이제 해이를 했어요. 그래서 김일성 부대에 침투를 시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46년 6월에 귀순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증언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여기 이 김일성과 만주 항일전쟁이라고 하는 어다가로케 유명한 책에도 있고 소개돼 있습니다. 또 거기 그 원본 자료집이 또 있습니다. 아. 현대 뭐 해가지고 하는 그런 자료집에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 1년 정도를 김일성 부대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같이 했어요. 예.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귀순을 해가지고 이 토벌대에게 김일성 부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을. 정보 제공을. 그렇죠. 폭로를 하고 있어요. 재밌네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그 소련과의 관계인데, 이 김일성 부대에는 소련인들이 장교들 군인들인지 그러니까 자주 들어와서 김일성과 요담을 하고 있다. 저 소련으로 피하기 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소련 측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 정도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신규로 탄약을 공급해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급양 실태가 있는데, 불약을 습격하는 것 방법 위에는 저기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예. 약탈 방법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대 행동은 상당히 이 식량 공작에 불리했기 때문에 소부대로 한 30명 정도씩 정도로 분산해서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리고 그 식량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재만 한국인들의 불악에 들어가서 농민들이 비축해놓은 식량들을 강탈하는 방법밖에는 없더라. 이런 인재점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약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점에서 이제 문제냐면은 중국 공산당은 연안 측에 들어갔을 때 사상 공작이라든가 항일 투쟁도 했지만 생산 활동을 했습니다. 생산 활동을 했죠. 예, 자기 자신들의 먹을 것 없음 라든가 뭐 생필품은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자체로 조달을 했어요. 그런데 동북항일연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그 지역 내에 있는 한국인들 혹은 중국인들의 마을을 습격해서 저기 생필품을 약탈하는 방식으로 밖에는 활동했다라고 하는 점이 또 큰 차이점이죠. 동북항일연구는 그 부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지휘관은 중국이.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동북항일연구는 이 중국 공산당의 부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이 중심이고, 네. 전체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선이라고 그 당시 보고서는 보였는데, 1개 연대입니다. 네. 네, 한국인들이 간 것은 1개 한 300명 정도 선. 그것밖에 안 되네. 10분의 1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중국 공산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상부에 지휘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보하였다고. 그렇게. 대통령의 말단 보하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반면에 이 김일성은 특별한 것이 이 소련과의 관계가 상당히 긴밀하더라고요. 아,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김일성이 그 업적을 여러 가지 그 전투의 성과를 보게 되면은 아주 뛰어난 성과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양종우라든가 그 동북항일연구의 총사령관, 저 일로군 사령관이 이 양정우라고 하는 인물인데, 아,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만은. 그 니하에 이제 그 제2방면군 분장이 바로 김일성인데. 그게 최현도 있었죠. 예, 최현도 있고, 최용건도 있고. 최용건도. 이게 바로 3인방입니다. 동북항일연구의 예. 3인방인데. 최현은 지금 최용해의 아버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인방인데, 특히 이 김일성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무슨 김일성 부대를 보고 온 이 지순옥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부대원들의 사기가 왕성하고 일치 단결돼 있고 그리고 김일성 자신이 상당히 강렬한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있더라. 민족적 공산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민족적 공산주의. 그리고 상당히 노련하고 강력한 어떤 그런 부대원에 대한 통제 지휘력을 발휘하더라.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 와다 하루키 교수는 야, 그것은 김일성이가 벌써 이 친구가 이중 스파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일성 자체를 신비화시키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 스파이들을 또한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 뭐 평가를 그렇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적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북한 노동당 정권의 속성이 마적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뿌리와 관계가 있다고. 그리고 제가 그 최은희, 신상옥 두 사람이 납치되었다가 돌아와가지고 돌아왔을 때 제가 처음 만나서 물어봤어요. 우리 두 분이 쓴 회고에 따르면은 김정일 이 참석하는 파티에 가면은 한국 노래를 막 부르고 그 패티김의 이별 이별을 불러라 해서 이 최은희 씨가 부르는데 가사를 잊어버리니까 김정일이가 가사까지 불러주더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니까 신상국 씨가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 그 간단합니다. 마적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속성은 마적단인데 북한이라는 마을을 점령을 해가지고
분탕질을 해가지고 마술단끼리 파티하는 그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 오랫동안 남아요. 야, 그게 바로 북한 노무현정권이 이 본질이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거지. 이 마적단은 그 마을 주민들하고는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마적단이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북한하게 되면은 빨치산 정권, 빨치산 정권 없어. 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거 마적단 정권이고. 마적단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지금 김문걸이 비롯한 이 사람들이 지금 마적단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마적단 화 되겠다. 그거 저 뺏기다가.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뭘 저기 열심히 뭐 해가지고 뭔가를 저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 거 빼앗아가지고 그야말로 먹자라고 하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 이게 바로 마적단식 사고방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네. 오늘 김일성의 본질을 마적단으로 이야기하다가 그다음에 가만 보니까 요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게 마적단 같아요. 자기들은 땀 하나도 안 흘리고 남이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양민들이 추수하려고 하면 은 몰려와가지고 가져가 빼앗아 가져가는 것과 똑같은 말하자면 국가 부호의 탈취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잘먹고 잘 살면서 아무런 양심, 그게 마적단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양심이 가책이 없어요. 마적단은 뜯어먹는 조직이지. 아까 중국 공산당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농사도 짓고 해가 이쪽에 중국의 옛날부터의 전략 개념이 둔전이거든. 그게 둔전. 농사 지을 때 농사 짓고 사올 때는 사오는 이런 바닥과 딱 붙어있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그게 아니고 마적단으로 출발한 이 정권의 속성이 잘못하면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한테 그대로 옮겨가가지고 옮겨가는 거죠. 이제 마적단 DNA가 한국 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 그 중요한 화두인데요. 야, 그러니까 저도 대표님께서 그 6.25전쟁 70주년 관련해서 거기 그 강의를 하셨는데 거기서 대표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년 6월 29일에 트루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긴 했는데 6.25의 남침을 마적단 습격이라고 했다고 해요. 밴디트 레이드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트루만도 이미 김일성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렇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게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용어가 같아. 그렇습니다. 네, 마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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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트루먼 대통령이 밴디트가 그게 마적이거든요. 예, 밴디트 그렇죠. 레이드. 마적단 습격 사건이다 라고 한 거는 북한 노동당 정권은 전 국가 자격도 없는 놈들이다.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밴디트 레이드니까 우리가 선전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선전 보고할 필요가 없고 필요가 없다. 경찰 행동이다. 폴리스 액션이라고 합니다. 폴리스 액션. 그리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마적단 때리잡는 게 6.25의 본질이다. 이래서 했거든요. 그래서 선전 보고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북한 저 6.25 남침 전쟁이라 안 했잖아요. 전쟁이란 말 안 붙여줬습니다. 6.25 동란, 6.25 사변. 그러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한국 전쟁으로 바뀌고 전쟁이라는 걸 붙여준 사실 전쟁이 아니지 반란이지. 남침이죠. 네, 남침인데 야, 오늘 하나 중요한 발견을 했네. 이 마적단. 자, 그런데 이 백선엽 장군을 이렇게 우리가 모셔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이분이 국민 민족 앞에서 잘못한 게 없네. 그러니까 그죠? 국가가 없을 때 전혀 뭐 하자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주에 사는 불쌍한 우리 조선인들을 보호하려는 그렇습니다. 행동을 한 거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1930년대가 되게 되면 특히 이 남한 지역에 있는 경상도 전라도 쪽 지역에 있는 한국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만주로 대거 이민을 갑니다. 이주를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그 중국인들 밑에서 소작인으로 살면서 어렵게 생계를 지금이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 김일성 마작단 집단들이 지금 습격을 해서 그러니까 그 죽고 배고픈 사람들을 지금 수탈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떻게 민족이고 이게 어떻게 같은 독립군이에요? 김일성이가 처음부터 민족 반역으로 출발한 거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독립군입니까? 그러니까 마작단이란 말 속에는 민족 반역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착착착 했으니까. 그것도 뭐 불쌍한 사람도 뭐 다른 사람이야 아니? 동족.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놓고 토벌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다?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백선엽 정부는 뭐 6.25 때 이순신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건 뭐 다 아는 일인데, 이 백선엽 장군이 월간조선과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백선엽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 백선엽 장군이 하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6.25 때 다부동 전투에서 압도적 적군에 밀려가지고 고전을 하면서도 어떻게 전선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거기서 백선엽 장군 리더십이 나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분이 스스로 정리한 게 이겁니다. 첫째, 과학적으로 예측하라. 리더는 수많은 생명의 안전을 책임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낭설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지. 과학적으로 예측하라. 두 번째, 바닥을 살피라. 지휘자는 부하 속으로 들어가고 현장을 뛰면서 민심과 사기와 환경을 파악해야 한다. 민심을 잡아. 세 번째, 앞장서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하에게 시키지 말라.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분이 저 사범학교 다녔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할 거야.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하에게 시키지 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네 번째, 공격하라. 방어로는 이길 수가 없다. 다섯 번째, 선동하지 말고 사기를 올려라. 신바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여섯 번째,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칭찬하라. 일곱 번째, 진심으로 설득하라. 설득은 선동이 아니다. 여덟 번째, 위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실패하면 원칙을 점검하라. 감사하죠? 아, 뭐, 감동적이네. 백선엽 장군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분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피파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짓 하는. 만약에 이렇게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호국에 저기 귀한 분을 이런 식으로 처우를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런 식으로 이게 부운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부운이 없으면 호국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오훈 없으면 호국 없다. 호국 그렇죠?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훈 없으면 호국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이 군대 혹은 이 국가의 어떤 용어를 전부 다 빼버리는 이야기나 똑같은 그런 것이고 이건 반역입니다. 반역이죠. 최고도의 반역이지. 역사조작. 이 때문에 박원순이라든가 김두관 혹은 김원골이, 김어준이, 박경섭 장군 등등이 지금 현재 백선엽 장군의 그 파멸을 주장해가면서 약간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나는 이분들이 정말 군대라도 제대로 가본 사람들인지도 의심스럽지만 자기 자신이 서울시장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이 대한민국이 있고 나서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을 지켜낸 이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적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마적적인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6.25 70주년 행사를 하면서 국군 유해 유해를 완전히 쇼의 소독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렸다가 넣었다가 뺐다 이렇게 하고 야 그거 정말 이런 모독이 없지 모독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국군포로는 이야기 안 하고 살아있는 국군포로는 무시하고 유해는 떠받든다 하더니 그것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여러 많은 속성들이 뭔가 아니 닮아 있어요, 그죠? 특히 제가 뭐 이 백선엽 장군 파멸과 관련해서 크게 내가 흥분했던 것은,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박경석 예비역 준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1932년경 출생을 하셨고, 일제하에서 국문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지금 살아있습니까? 예, 구제 89세인가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구제 중학을 나오고, 1950년에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11기인데, 11기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뭐 새롭게, 뭐, 이게, 4년제 제, 처음으로 뽑은. 그 11기인데. 그게 11기였는데, 그분들은 6.25전쟁 6월 1일에 입교를 했다가 6.25전쟁이 나버리니까 없어져 버리고. 그 10기 아닙니까? 그게 11기 아니었나요? 10기, 10기. 10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 그게 없어지니까 나중에 전두환. 그게 11기였죠. 11기가 들어오죠.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 50년 6월에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다가 6.25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 여기 다른 경로로 이제, 그 장교로 임관을 해가지고 6.25전쟁을 치렀고, 그렇게 해서 육군중장까지 올라가신 분이더라고요. 상당히 우수한, 그런 이제, 역량을 갖고 계신 분 같은데, 이분이 그 오마이뉴스하고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선엽은 간도 특설대에서 독립군을 잡는데 앞장선 사람이다. 그 언제 잡대? 우선 사실관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였다면 백선엽은 극형감이다. 이런 식의 그 폭로를 하는 거예요. 막말을 하는 거죠. 자기는 되게 자기가 똑똑하고 많이 알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이라고 전제해서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국문학교를 다녔으면은 자기도 마찬가지 매일 그야말로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면서 말이지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일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지금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일제가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됐으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일본 육군사관학교 갈 사람입니다.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분이고, 또 그 치열했던 6.25전쟁을 자기 스스로가 경험해 봤으면서도 백선엽 장군에게 대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마도 이분이 애비액이 아니라 현역인데 이런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이런 식의 폭로를 했다 한다면 아마 극형감일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택도는 사람들이 있나 해가면서 뭐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만. 아이고, 오늘 하여튼 정리가 잘 됐습니다. 첫째, 간도 특설 때는 그게 독립군하고 싸운 군대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과 싸웠고, 중국 공산당 소속의 이 김일성 부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조선인들을 학살하고 하니까 그들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의 부대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으로 말씀드리면 43년에 부임했으므로 이미 그때는 동북항일연구는 와해되고 흔적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은 독립군과 싸운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서 또 백선엽 장군은 사과할 일이 없다. 뭐 이거죠. 그 점이 있고 김일성은 독립군이 아니다. 또 김일성은 독립군을 보면 안 된다. 마적으로 김일성은 봐야 된다. 마적으로 봐야 되고 잘 봐주더라도 모택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공산 전체주의 독재로 만들기 위해서 싸운 거지, 우리가 원했던 자유 독립을 위해서 싸운 적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는 김일성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백선엽 파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김일성의 입장, 북한의 입장에서 그렇지. 지금 논의적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 아이,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소원시원합니다. 네.